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100년간 가장 중대한 의학적 발전이다. 화이자 CEO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백신 개발 소식은 전 세계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안전성 검증도 숙제고 국내 접종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는 만큼 지금 같은 철저한 방역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11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가 서울대병원과 바이오 의료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맺고 창동 차량기지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 70곳이 신청을 마친 가운데 서대문구에서도 5곳의 사업지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중랑구의회가 SH 이전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공사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책이 논의됩니다. 30여 년 전 청과물 시장이었던 용산 전자상가에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세계적인 바이오 의료산업단지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바이오 의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원이나 연구센터 건립 등 단지 조성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우리 대학, 여기 노원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바이오 의료산업단지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운전 면허시험장을 합친 부지에 조성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와 함께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바이오 분야에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어떤 그런 신산업, 바이오 의료 단지가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를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삼는데 바이오가 가장 일자리 창출 능력도 좋고.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의정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정책 리스크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의정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대에 좀 부딪혀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진통이 있긴 합니다만 올해 말까지 저희가 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원구의 미래 100년 먹거리가 달린 창동 차량기지 개발. 첫 걸음이 시작된 가운데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중랑구로의 이전이 예정돼 있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가 SH공사 이전을 앞두고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중랑구의회에서는 공사 이전과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SH공사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사 이전을 앞두고 SH공사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따라 공사 임직원 자녀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뒀다면 중랑구에 장학금을 신청해 지급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사 임직원들은 물론 공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편의 제도도 갖춰집니다. 일단 중랑군의 주요 거점 지역에서 공사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는 공사 지원을 위한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공사 임직원들이 포함된 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위원회를 통해 공사 직원들의 애로 사항과 지원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크게 조례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SH 임직원들에 대한 통근이라든지 임직원들의 자녀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처음에 조례로 만들어서 그 법적 근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련했다. 이렇게.
중랑구 의회에서는 SH공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공사 이전과 안착을 위해 구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공사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중량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량구 이전의 추진 동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중량구의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한편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이달 중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기존 뉴타운 지역을 비롯해 신규 공공 재개발 신청을 받았는데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예상보다 많은 70 곳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던 도시재생사업지까지 신청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70곳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기존 재개발 지역이 15곳, 신규 지역이 55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기존과 신규 지역에서 각각 5곳씩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 20곳 안팎이 지원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저희는 한 20여 곳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시가 제외 대상이라 밝힌 도시재생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선 격론이 오갔습니다. 제외 대상임에도 시가 접수를 받아들여 또 다른 지역 갈등에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달라는 지역 주민과 안 하겠다는 지역 주민이 300명이 넘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왜 지역이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까? 안 하겠다면서요. 도시재생 지역은 제외하겠다면서요. 제외하면 신청서를 받지 않아야죠. 저희가 선정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서 발표를 했고요. 기준에 맞아야 선정된다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수까지 안 받아준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희망을 주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큰 절망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은 그냥 서로 신청했으니까 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그 신청할 때 주민들 간의 갈등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갈등 해소입니다. 행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몇 개월씩 끌어갖고 하면서 주민들 기대 또 줄 겁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보직 제외 대상이라면 저희가 사전 먼저 검토를 해서 제외해서 희망 고문이 없도록 그렇게 그렇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지역은 올해 말, 신규 지역은 내년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이처럼 공공재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연희동과 홍제동 등 서대문구 5곳의 지역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구는 다음 달 초까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재개발 타당성 등을 조사해 서울시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대입니다. 지어진 지 40년 된 아파트를 비롯해 구릉지를 따라 주택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최근 이곳은 전체 700가구 중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80% 가까운 노후도를 보이는 지역이지만 구릉지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시행사를 통한 재개발은 힘든 상황. 공고에 보면 이게 구릉지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 검토 지역이라고 그렇게 검토를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혹시나 적용이 돼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연희동을 포함해 충정로 3가와 홍은동 48번지, 홍제동 456번지 일대 등 서대문구에서만 5곳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은 서대문구는 다음 달 초까지 각 지역의 건물 노후도와 재개발 여건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제 재개발 충족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 되는 구간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민원을 통지를 하고 되는 구간은 이제 시에다 추천을 보내는 거거든요. 공공 재개발은 인허가 과정이 일반 재개발에 비해 단순하고 추가 분담금 부족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등의 혜택이 많은 만큼 현재 60곳 넘게 신청한 상황. 공공 재개발 예정지 발표가 내년 3월로 계획된 가운데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동의를 받는 등 주민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업지 주민 내부 갈등이나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전체 사업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곧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오늘도 세 자릿수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14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7,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13명, 해외 유입 사례는 33명이고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확진자 45명이 확인됐고 누적 확진자는 6,452명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헬스장, 성동구 노인요양시설, 송파구 잠원의료기 등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인데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중간 임상시험 결과 90% 예방효과가 있다는 백신 개발 소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제품은 약 10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 미국 화이자 제품을 포함한 총 4개가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며 이르면 내년 3월 안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입니다. 곧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공급 문제를 비롯한 여러 과정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방접종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지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목표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2018년 발간한 기후변화 백서에 담긴 서울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는 2005년 대비 올해 25%, 2030년까지 40%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그린 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배출과 흡수를 맞추는 넷제로, 다시 말해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05년 대비 2017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5.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목표량을 채우려면 20% 가까운 감축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대비해가지고 그동안 해오면서 약 10년 동안 충분히 그런 점들에 대해서 2017까지 해가지고 5.6%인가밖에 감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점들이 예측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매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그 실적을 보니까 그 당초에 설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흡해서 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그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50으로 계획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현재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확보 역시 문제입니다.
내년과 내후년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2조 1천억 원. 하지만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2조 1,300억이에요. 20년, 21년, 22년이요. 예산으로 잡은 게. 그런데 그거의 절반도 못 되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으니 이게 그 2050 넷제로가 가능하겠어요? 내년하고 내후년을 그 시장 임기를 고려해서 뭔가 좀 우선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은 세우긴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 사정이 허용하면 저희들이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좀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 그 대책을 뒷받침할 더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청과물 시장이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한번 지나면 다시 볼 수 없는 게 옛 모습인데요.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국 철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20여 년 전 용산역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판매와 문화 집합시설을 갖춘 현대식 복합 건물로 주위엔 고층 건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전국에 청과물이 몰려들던 용산역 뒤편 한강로 2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태원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청년도 한쪽 벽면에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용산 군인 아파트 있을 적에 이 육군본부 군용버스가 이거 출근하는 장면이에요. 천천히 차가 많아지고 삼거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교통정리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시 조명해 더 발전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한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물론 드론과 같은 현대 장비로 옛사진과 최대한 비슷한 구도로 촬영한 비교사진을 볼 수 있어 용산의 변화를 눈앞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 84점이 전시됩니다. 이태원의 제 고향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봤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보니까 참 감회가 무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잘 보존돼 있어서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용산 아트홀과 녹사평역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사진전은 가상현실 전시회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쳤던 이른바 서울세종고속도로. 이번엔 얼마 전 시작한 발파 작업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태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이른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간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바로 옆 주택단지. 담벼락과 집 마당에 균열이 보입니다. 지면과 맞닿은 건물 하부에는 시멘트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사장 인근의 한 가정집, 내벽에는 균열이 가 있고 저절로 열리는 창문을 고정하기 위해 청테이프도 붙여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이후 생겨난 문제들이 얼마 전 시작한 발파 이후 더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흔들려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발파하는 것도 덮어 씌운 거죠. 앞으로 또 수개월간, 뭐 수년간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잘 모르는 거고 지금도 굉장히 그래서 불안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구간 개통을 위한 발파 작업이 하루에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해당 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진동과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데다 공사로 인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발파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구나, 발파를 하나 보다. 이 정도지, 이게 무슨 소리가 와서 뭐 집을 때려가지고 집이 그것 때문에 손상이 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 측은 조만간 자체 피해 상황을 취합한 뒤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3자 정밀 안전진단을 시공사 측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정밀 안전진단으로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없고 안전진단을 진행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덕동 인근 발파공사는 연말까지 계속해 내년 8월쯤엔 전체 발파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공사는 2022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강동구가 오늘 17일 상일동 어울마당에서 올해 마지막 재활용 플리마켓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재활용 플리마켓은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고장터로 올해에만 3번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중고물품 판매와 아이스팩을 활용한 업사이클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오늘 19일까지 구로구 구로사동과 가리봉동, 개봉과 오료 1동에 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2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 기간 동안 동단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거나 소속된 사업장이나 학교 등의 주소가 해당 동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오는 19일까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야기된 양극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물론 김칫국 마시는 소리 같겠지만 이런 사회 문제들은 피하 주사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준비, 백신 개발 속도에 따라가고 있는지도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